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사실 이 방송을 함께 보신 거라면 실적 우려, 경기지표 우려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리 선반영되는 거 아니야? 선반영되고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주가는 그래도 좀 괜찮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반영이 안 됐잖아요. 반영 아직 안 됐다고 보신 계속 거예요? 계속 주가 상승했잖아요. 눌리고 눌리고 했던 거.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래. 반영이 그게 문제예요. 예, 반영이 그러니까 안 됐구나. 예.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나빠진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왜? 돈의 힘으로.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정점 이슈, 그다음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먼 미래의 일이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지금 당장의 실적 부진이라든지 경제 지표 부진은 반영이 안 됐죠. 이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부진한다. 다들 알고 있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은 없는 거예요. 과거처럼 뭐 1500 깨지고 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려면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발생하진 않거든요. 급락은. 대신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욕구를 부각시킬 만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하단은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성이 높아졌는데 상승이 너무 힘들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상승 요인보다는 하방 요인들에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전반적으로 그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요인들이 뭐냐, 그 지난주에 상승했던 요인들이, 그 다음에 하락 요인들은 뭐냐. 근데 하락 요인들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물론 이제 일부는 반영이 됐지만 그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지수는 계속 올랐잖아요. 네. 지난주에 10% 이상 급등을 했으니까. 그러네요. 일주일 동안에.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난주 후반 정도부터 그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고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제한되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것들. 네. 결국 국제유가의 흐름. 네. 국제유가가 오늘 미국 장중에 과연 다시 여기에서, 지금 시간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아시아 시장에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본격적으로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가장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국제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다가 하락전환해서 밀려버리면 미증시는 더 많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네, 네. 근데 그 금융 섹터 쪽의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이나 웰스파고 이런 쪽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코멘트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 가능성이 네, 높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제일 많이 올랐을 거예요. 국제유가가 네. 좀 별로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좀 주면서 기업이익이 급감을 하면서 얘네들의 주가는 올랐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PER이 얼마냐면 150배예요. 에너지 업종이 150배를 기록하고 있다. 예, 예. 그러게요. 이걸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게 왜 150배까지 올라가냐면 그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재정정책 펼치면서 이 돈 가지고 얘네들을 다 막아줄 거야 라고 네, 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제유가가 여기에서 다시 30달러, 40달러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미국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뜻은 시장에 별로 그렇게 낙관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주가가 실질적으로 반응을 했는지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나쁜 거 다 알고 경제지표 나쁜 거 다 알아요. 근데 주가에 반응 안 하잖아요. 오히려 계속 올랐죠. 왜? 돈의 힘으로. 그렇다면 그 돈의 힘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는 매물 소화를
겪어야만 된다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오늘 좀 조정을 받지만 내일도 그다음에 모레도 계속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에요. 네. 중국의 수출입 동향. 수출입 동향. 내일 네.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자, 중국은 코로나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 애들이 원유 수입을 얼마나 했을까? 네. 이 부분. 네. 이게 원유 수입 규모 자체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 체계가 되면 원유 수요가 급격하게 늘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내일 뭐 점심때쯤 돼가지고 중국에서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특히 원유 수입 네, 네.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외의 것들 네, 향후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올스톱 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무역 그 섹터들이 과연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다음에 IT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수출이 됐는지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수입을 또 했는지 이런 부분들만 잘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섹터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입 동향을 좀 세밀하게 살펴볼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또 살펴보게 생겼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정성을 좀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상승에 대한 부담은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어떤 것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마감이 됐네요.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1.8% 코스피는 내렸습니다. 34.94포인트. 결국 장중 저가가 종가가 돼버렸네요. 1825.76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38% 14.55포인트 하락한 596.71포인트.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요인이 5일선이죠. 기술적으로 좀 5일선을 장중에 계속 깼었는데 코스닥은 그대로 지금 마무리가 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상황들 차근차근 좀 살펴보고요. 오늘 저녁에는 미국 증시의 여러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상현 팀장과 김세원 연구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